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살구나무가 있는데 저기 우리 창고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 햇빛을 못 받아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. 그래가 제가 그 나무를 이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나무 이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식을 하면은 지금이 하는 게 가장 적기 같아요. 나무가 동면대 가면서 나무에 물이 쫙 흘러내릴 때 그때 하면은 나무에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마 잘 이식이 잘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우리 이 삽다리로 제가 오늘 또 삽질을 좀 할 겁니다. 삽질을 하면서 그 나무 이식하는 과정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게 구덩이나 삽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나무가 뿌리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구덩이를 좀 크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혹으로 뿌리가 잘 클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. 자, 이 삽질은 땅이 좋아서 오늘 삽질하기 좋네. 삽질하기 좋은 날씨다. 자, 삽질 좀 매일만 해도 뒤네. 구덩이가 지금 이 정도 많이 파졌는데 한번 요 앞에 한번 잡아보겠어. 보면은 구덩이가 지금 제법 많이 파졌습니다. 구덩이가 여기가 지금 보면 땅이 많이 다져져가 구덩이가 좀 흙이 좀 단단하네. 자, 이 정도 하면은 나무 옮기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 지금 저기 일단 이 구덩이는 됐습니다. 됐고 저기 나무 해놓은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따로 해보라요. 이런 거. 자, 요 놈이 지금 보니까 우리 농막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여기 농막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햇빛이 안 나요.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우리 물탱크까지 들어가볼게. 야가 좀 좁아요. 좁고 햇빛도 못 받아. 그래 요 놈을 분재를 해가지고 절로 우리 구덩이 판대로 해가 옮길 겁니다. 자, 옮기는 거 한번. 자, 나무가 요 뿌리가 안 상하게끔 요래 열심히 파볼게요. 일단 뿌리가 안 상하게 요 뒤에 옆에 있을 때가 이렇게 좀 하고 뿌리를 좀 크게. 오늘 그 오늘 삽질할 게 뒤네. 뒤다. 좀에 다 복근에 한 게 있으면 금방 해보였는데 이게 좀 형편이 좀 없어 있긴 해.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. 그냥 이래 삽질만 하지 뭐. 자, 한번 들어볼까. 여기서 빠지겠다. 흔들어 볼까? 이네. 자, 푹 빠지네. 자, 나무가 제대로 박혀있나? 자, 이거 꼬리를 한 개 더 있는 건데. 자, 이거 보면은, 자, 우리, 살구나무가, 자, 일단 다 빠졌습니다. 이놈의, 동면에 들어가려고 지금, 여기 있는 물이 땅으로 다 스며 갔는데, 뿌리가 튼실하네. 자, 요 놈은, 조금 전에, 저기 구디 판대로 옮겨보겠습니다. 자, 옮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소나무에 조금만 더 끊어주겠습니다. 한 5cm 정도만. 이제 넣으면 속도 가네. 오케이. 자, 됐고. 딱 됐습니다. 됐고. 여기 이제 뿌리가 잘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좀 이 부드러운 흙으로 먼저 넣어줄 겁니다. 부드럽게. 한번 요 안에 이런 뿌리가 좀 잘 생겨야 돼요. 뿌리 안에 한번 잡아주시죠. 자, 이렇게 해가 뿌리가 잘 살아나게끔 부드러운 목을 머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아마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비료나 이런 건 안 할 겁니다. 갑자기 비료나 이런 게 유기질 비료나 무기질 비료가 들어가면 식물도 놀랄 수가 있습니다. 다 하고 나서 수분 공급만 많이 주고 여기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청만 빼주면은 이놈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그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부드럽게. 이거 한번 나빠지면 이거 뒤쪽으로 버리고. 그 정도만 해도 지금 괜찮습니다. 괜찮다고. 조금 있다가 내가 물을 더 묶으면 아마 자리를 잡아서 더 편해질 겁니다. 나무는 이제 이식을 다 했습니다. 이식을 다 했고 우리가 저쪽에 그 응기에 있는 거를 이식을 다 했고 이거 보면은 좀 염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수분 공급은 물 공급을 이렇게 쭉 해줄 겁니다. 감독님 이리 와 보세요.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면은 땅속에 있는 공기청에서 공기가 다 빠집니다. 그러면서 여기 땅이 침전이 되면서 땅이 다져집니다. 다져지고 그러면은 뿌리가 공기청이 없어지면 뿌리가 흙에 땅과 퇴적을 하면서 억수로 여기 고정이 많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자, 이렇게 나무 이식이 다 됐고 나무 이식을 하고 나서는 흙 속에 공기청이 다 빠져야 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흙이 다져지면서 공기 안에 있는 공기가 싹 빠지면서 흙이 싹 퇴적하면서 다져집니다. 그렇게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충분히 넣으면 앞으로 한 10분에서 한 20분 이시면은 물이 싹 흡수됩니다. 흡수되면서 이놈이 이 사는 줄도 몰라요. 여기가 원래 내 집이 가익하고 이제 자리 잡습니다. 자, 여하튼 뭐 오늘 요 우리 그 나무 살구나무 이식이 다 됐습니다.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싹둑!